네, 다 같이 서서 기자님들에게 인사하고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영화 늑대 사냥이 또 한국에 계신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지난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금요일에 월드 프리미어로 전 세계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강렬하고 또 젊은 또 촛불 영화 탄생을 알렸는데요. 토론토에 직접 가신 배우님과 감독님도 있고 지금 오늘 영화를 보신 배우님도 있는데요. 기자님들께 네, 소감. 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늑대사냥을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토 영화제 가서 저희 영화 상영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 뜨거운 성원을 느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한국 배우분들, 우리나라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만든 영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늑대사냥에서 종두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생애 처음 토론토 국제 영화제 초청돼서 갔다 왔는데요.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정말 영화를 틀어놓고 축제다. 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영화를 틀어놓고 막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도 치면서 막 얘기도 하면서 영화를 보는 어떤 문화를 접했을 때 정말 아주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늑대사냥에서 도일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저께 처음 영화를 보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많이 고생해주신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기뻐하실 만한 반응이 있어서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정말 기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늑대사냥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늑대사냥에서 서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호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볼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을 처음 이렇게 뵈요. 그래서 표정을 보고 싶은데 전부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이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고요. 오늘 좋으셨다면, 저희 영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꼭잘 돼야 되면 되는 영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현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일단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다른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토론토 영화제 참석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큰 힘을 얻어서 왔고요.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명주 역의 장영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호산 선배님처럼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못 봐서 무척 또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저희 영화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 늑대사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제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이제 그 이후에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게 연이어 지금 해외 유수 영화제들에 계속 초청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장르물이고 또 그런 색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기획 의도와 또 이렇게 초청이 된 소감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전작이 끝나고 나서 날것 같은 액션 영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글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기획을 하다가
처음에 이거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2017년도에 있었던 필리핀 한국 간 범죄자 집단 송환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 범죄자들 데리고 오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다이나믹할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그냥 단순한 범죄 액션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기자분들이 여기 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전에도 그렇지만 사회면 기자분들 쓰신 글들 막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2006년도 동아일보 기사에서 과거 1940년대 초반 41년부터 43년까지 중국에 있었던 731 부대 그 인체 실험을 한 731 부대가 필리핀에도 있었다. 거기서 실제로 인체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게 확인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 안에 무언가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늑대사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뭐 요즘 한국 콘텐츠들 뭐 K-팝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선배님들이 진짜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셔가지고 외국 분들이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희 늑대사냥도 많은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해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도 다 같이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이랑 서인국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감독님께는 이게 등급 자체가 청불인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청불을 넘어선 어떤 약간 고어물적일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위를 굉장히 그 세게 잔인할 정도로 설정한 이유랑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만큼 지금 영화제에 초청된 것만큼 기대가 많아서 예매율도 1위던데 근데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설정을 하다 보면 흥행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너무 극단적으로 잔인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결말 부분에서는 후속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두시고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그 이후 이야기도 지금 어느 정도 해놓고 하신 건지 이거 뭐 흥행 여부에 따라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서인국 배우님한테는 필모를 지금 역사상 가장 좀 파격적인 연기이신 것 같은데 뭐 욕설의 노출 연기 영화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런 연기를 캐릭터로 어떻게 도전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관객분들이 보시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그 관객분들 반응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폭력적인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굉장히 높게 잡은 이유는 단지 자극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할 때 이 홀로코스트 1940년대 이제 홀로코스트 인간이 인간에게 그 저질렀던 그 토마스 홈즈라는 철학자 말 중에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그런 그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얘기에 대한 그런 문장인데 이 폭력으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폭력이죠. 폭력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인간성을 잃어버린 무언 그런 그런 괴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개체가 인간병기죠. 인간병기가 어떻게 복수라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관객들과 이야기하고 싶으려면 조금 강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폭력이 폭력을 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인간성을 찾아갈 수 있나라는 걸 중점을 두고 계속 촬영을 하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쓸 때, 우리 늑대사냥 시나리오를 쓸 때 프리퀄, 그다음에 늑대사냥 시퀄 이렇게 세 개를 써서 두 번째 얘기를 갖다가 먼저 찍어서 필리핀에 이 많은 캐릭터들이, 주요 캐릭터들이 어떻게 필리핀에 와서 이 배에 타게 됐는지, 왜 그들이 그 배에 탔는지에 대한 과거사가 있는 게 프리퀄 이야기가 있고요. 캐릭터들마다 다 설정이 있어서 배우분들 처음에 캐릭터 잡을 때 도움되라고 프리퀄 얘기는 드렸었고, 시퀄은 이후에 이 어떻게 뒤에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단지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이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퀄도 어느 정도 써놓긴 했지만 완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프리퀄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쓸 때 세 가지라기보다는 큰 이야기를 써놓고 세계관을 만들어놓고 이 늑대사냥 얘기를 갖다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네, 서인국 배우님. 네, 저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을 보면 좀 선한 역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작품이 끝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나 어떤 작품을 하고 싶냐 했었을 때 저는 저는 악역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늑대사냥이라는 대본을 보고, 그리고 종두라는 캐릭터를 보고, 아 정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캐릭터다, 이거를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운명처럼 그렇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떤 저한테는 어떤 장르나 어떤 역할이나 또 앞으로 있을 뭐 악역, 선역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계속 도전이고, 그리고 제가 쌓아 나가야 될 어떤 배우로서의 저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종두, 늑대사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관객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네. 토론토에서 어떤 반응을 느끼셨는지 조금 네.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관객분들이 저의 어떤 첫 악역, 어떤 이 종두 캐릭터의 타투도 하고 약간 눈도 살짝 돌아있고 뭐 이런 이도 약간 누렇게 하고 주근깨도 많이 하고 했던 어떤 이런 캐릭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되게 저는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영화를 봤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저의 연기도 저의 캐릭터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그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두라는 캐릭터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되게 신기했고, 참 이게 제 자랑 같기도 한데,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이어서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인데요. 그 서인국 씨랑 장동현 씨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액션을 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극한 액션을 소화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도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늑대사냥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징을 좀 이 영화에서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안전이었는데, 왜냐면 주위에 이제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 쉬우니까.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감독님이 워낙에 안전에 있어서 진짜 철저하게 배우들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점이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액션할 때 정확하게 디렉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막 계산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액션을 하지 않고 그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임하게끔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걸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저 감독님 믿고 해서 좀 뭔가 수월하게 진행된 면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감독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안전, 무조건 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게 합을 리허설을 해 합을 다 짜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촬영이 들어가도 이게 배우들이 이제 슛 들어가면은 흥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 그거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연기와 더 나은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크게 크게가 움직여지다 보면 아무리 안전하게 리허설을 다 마치더라도 그 사소하게 사고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우려해서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너네가 어떤 욕심이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그냥 조금 내려놓고 앵글로 우리가 다 잡아줄 테니까 무조건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손을 들어라. 촬영 끊고 그냥 일단 다 멈춰도 다 상관없으니까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뭐랄까요? 그 촬영하는 중간중간마다 좀 사랑받는 느낌이 있었죠. 네. 사실 감독님 답변 전에 사실 다른 배우님들도 정말 극한의 액션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각 배우님들도 한마디씩 더 해주시면 액션 소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호산 배우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그 뭐 저 절대 흥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저 육성으로 들려요 지금. 새록새록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듣는데 아 맞다 그랬지 하면서 그게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되는 귀에서 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실 되게 잔인한 영화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못 봤으니까. 근데 저희 현장은 너무 사랑이 넘치는 팀이어서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생소한 남의 팀 듣는 그런 기분도 좀 들고요. 피를 많이 썼던 것도 기억이 있어요. 피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실제 배였기 때문에 이게 안전을 계속 강조하셨던 게 그게 좀 그 뭐랄까요 다 쇠잖아요 쇠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실제로 아무도 안 다치고 끝났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죠. 네, 저는 이 정도. 저는 이번에 액션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험은 사전에 미리 합을 맞추지 않고 이제 현장에 가서 합을 맞춰서 굉장히 날 것의 액션 씬을 찍었던 경험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되게 한정된 지형과 지물이다 보니 그걸 충분히 활용한 액션을 또 할 수 있어서 그 역시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윤남 배우님. 네. 저는 사실 스태프분들이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를 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피를 엄청나게 많이 썼고 그 씬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컷을 여러 번을 찍기 때문에 한 번 썼던 피를 또 다시 닦아내고 저희가 또 가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 과정을 저희 스태프분들이 정말 온몸을 희생을 다해서 다 준비해 주세요. 옷도 마찬가지고 다 빨래 한쪽에서 빨래해 주시고 말리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저희가 좀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 그 지도하에 그 멋진 그 저희 스태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아마 촬영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감독님. 네. 늑대사냥 제목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이 범죄자 호송 작전 이름이 늑대사냥입니다. 이게 옛날에 중국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여우사냥이라는 표현으로 범죄자 호송 작전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늑대사냥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생각을 어떤 사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그 문장에서도 가져온 건데 이 배 안에는 늑대 같은 인간, 늑대와 같지 않은 인간, 늑대와 떨어져 있는 인간, 그리고 마지막에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다른 늑대들이 룰이 바뀝니다. 늑대 같다가 늑대 같지 않다가 늑대였다가 도망가는 게 됐다. 그래서 쫓느냐, 죽이느냐, 죽느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늑대사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테너시의 강민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소민 배우께 질문이 있습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 사이에서 여성 캐릭터로 혼자 등장하셨는데 좀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랑 중점 든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다현이라는 캐릭터가 이 세계관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숙제이고 즐거운 작업이었는데요. 감독님께서 다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사전 역사를 되게 많은 페이지로 쓰셔서 저한테 미리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녹이는 게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고, 일단 성격적으로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그리고 따뜻한 면도 지니고 있지만 또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끝까지 내가 맡은 임무를 어떻게든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인물로 저는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저 장동윤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사는 이제 거의 없이 눈빛으로 좀 표현을 하셔야 했잖아요.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정소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에 좀 사랑스러운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새로웠는데, 촬영 중 가장 쾌감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였는지랑, 그 다음에 오늘 토론토에서 완성본 보시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신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대본을 보고 대사가 없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되게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답은 감독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제가 첫 촬영하기 전날에도 아 감독님 안 되겠다, 너무 첫 촬영이니까 이제 긴장도 되고 이래서 밤에 감독님 불러냈어요. 제가 불러내서 카페에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도일이 뭐냐, 어떤 생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어떤 캐릭터냐 이런 거를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빈틈이 없으세요 감독님이. 왜냐면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게 제 질문이 막힘이 없으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도움 많이 받고 씬 표현할 때도 그렇게 많이 도움 주셔서 촬영했습니다. 네, 정선민 배우님. 네, 저는 굉장히 타이밍 좋게, 운 좋게 제가 여태까지 한 역할들이랑은 다르게 좀 새로운 캐릭터를 찾고 있던 찰나의 늑대사냥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쾌감을 느꼈던 부분은, 일단 첫 촬영할 때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여태까지 전혀 해보지 못한 캐릭터를 이제 체화시켜서 내가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딱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K스포츠 김나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서인국 배우께서는 악역을 하고 싶을 때 운명처럼 작품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작품을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다른 배우들은 출연을 하게 된 결심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본을 봤었을 때 종두라는 캐릭터가 뭐랄까요, 그 보통 이제 악한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한 욕망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영화에서 악역이라고 치면 내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나쁜 행위를 한다든가 뭔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그런 게 있는데, 그 분명한 종두도 욕심은 있죠. 이 배를 탈환해서 뭐 사람답게 살고 싶어라고는 하는데 그건 그냥 의미적인 거고, 그냥 도망가기 위한 어떤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 안에서 너무 불필요한 그 살인 행위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이건 순수 악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을 처음에 이제 귀를 물어뜯고 이제 죽이고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뭐 사람을 죽이는 거에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보단 그냥 뭔가 컬렉션의 느낌이 좀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뭔가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순수 악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구나. 이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에서 과연 내가 순수 악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종두는 정말 내가 살면서 꼭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운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죠. 네. 네, 이어서 장동연 배우님 다 한 분씩 출연 계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본을 보고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아 이거가 과연 어떻게 매력적으로 그려질까 하면서 기대가 많이 됐고 그 감독님 처음 만나서 미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마찬가지로 너무 명확하게 해주셔서 아 그러면은 정말 잘 찍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대본 읽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개연성, 연계성 그리고 어떤 작품의 내용이 저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늑대사냥은 내용이 이렇게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때 프리퀄을 들었어요. 제가 그 아까 이 영화 꼭 잘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잘 돼서 꼭 프리퀄로 저는 프리퀄이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사연이 많아요. 거기에는 정말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는지부터 지금 이 배에 왜 그 늑대 같은 인물이 타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범죄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보셨으니까 이게 SF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인물인물 한 사람의 사연들이 우리 둘의 사연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싶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이걸 밟아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라서 예, 예, 이 영화가 잘 된다면 그 재밌는 부분을 꼭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제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딱 보고 제가 처음 보는 부류의 시나리오였어요. 일단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영상화 될까라는 궁금증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처음 보는 박자감이랄까요? 굉장한 엇박으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고요. 캐릭터적으로는 일단 다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능동적이어서 그 부분에 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변신에 의해서 감독님을 두 번째 만나 뵀는데요. 뭐 사실은 뭐 되게 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감독님이 변신 끝나면서 다음에 선배 꼭 작품해요. 선배님 이름으로 제가 대본을 쓸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변신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늑대사냥이란 대본에서 최명주로 저에게 대본을 보내주셨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큰 신뢰감도 있었고 그리고 늑대사냥 읽으면서 굉장히 강렬한데 너무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뭐 그동안 센 캐릭터도 많이 했지만 조금 또 다른 좀 다르게 결이 다른 센 캐릭터구나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고 네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유진 기자인데요. 네,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리얼한 배 세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감독님이 구현하면서 특히 공들이신 부분 궁금하고요. 배우분들이 연기하면서 세트에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한 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에서는 후반부를 꽁꽁 숨겨주셔가지고 관객분들이 이제 강렬한 액션물 자체로만 예상하실 것 같은데 보고나니까 뭐 판타지 요소도 있고 장르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반부에 분위기 전환되는 장면 연출하시면서 특히 신경 쓰신 부분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에 맞춰서 프론티어 타이탄호를 그려놓고 배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이라서 진짜로 서 있는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작부죠. PD를 포함한 제작부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두 척을 발견을 했어요. 한 척은 인도네시아에 팔렸는데 아직 인수가 안 된 배가 안 돼 있었고 한 척은 엔진이 고장나서 마침 강원도에 세워져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두 척을 이제 헌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 이 두 척과 그 비슷하게 필요한 세트를 짓고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하나의 배로 프론티어 타이탄으로 만드는 작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세트를 만들고 입체로 만들고 거기다 인물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말로 만들어가지고 동선 체크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그 동선에 맞춰서 여러 번 수정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씩 얘기가 바뀌게 됐고 그렇게 하나의 그리고 또 하나는 세트에서는 이 배우분들이 때로 나오는 여러 명이 나오는 신들도 많고 스태프들도 다 포함하면은 한 공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 신들이 있어서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공간, 조명이 있어야 되는 공간, 그다음에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 이런 것들까지 많은 고민들을 해서 스태프분들이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 두 척의 배와 세트가 프론티어 타이타노 하나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관객들이 장르. 장르는 이게 쓰면서 아까도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는 범죄물 그냥 범죄물로만 가면 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야기 두 개를 섞었는데 그래서 범죄물로 가다가 알파가 등장을 하면서 호러로 바뀝니다. 호러로 바뀌고 알파가 호러를 끌고 가다가 이제 다른 배우들, 다른 이제 그 인간 개조 인간들이 등장을 하면서 SF 액션으로 바뀌는데 이게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살짝씩 바뀌면서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큰 배 공간이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다행히 원래 계획을 했던 것부터 배기 때문에 무리 없이 연결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다른 영화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들 배우분들의 연기와 뭐 여러 가지 덕분에 시나리오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져서 티가 좀 덜 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장르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서 만족한다기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님들 중에 대표로 해서 리얼한 세트를 하면서 연기에 도움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한두 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한 얘기를 뭘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저희 정말 웃으면서 분장과 의상팀이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배가 말씀하셨듯이 그 엔진이 고장난 배가 오랫동안 서 있어서 정박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에 기름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잘 세팅이 되었다기보다 우연적으로 그런 배를 찾게 됐는데 이게 저희 액션이 보셨지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뭐 동작도 크고 총 같은 거는 그냥 총도 아니고 기관총 바바바바 하면은 이 아래 떠는데 먼지들이 팡 비사네요. 그래서 막 이 피를 또 엄청 발라놨는데 그게 안 자. 그러면 분장팀이 이걸 닦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발라. 그래서 생기는 어떤 그 뭐랄까요? 끈덕거림 또 어떤 이 공기가 주는 무게감 이런 것들이 아마 연기하는 데는 실제 리얼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귀하가 이제 보셨으니까 알파가 나타났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위압감이 들어서 귀하가 그렇게 큰 친구인 줄 몰랐어요. 굉장히 키가 커 보이고 좀 눈까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 세트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배였기 때문에 더 리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그 세트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화를 보면서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세트인지 여기가 그래서 촬영 날을 막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저때 촬영했을 때가 세트였나? 실제 배였나? 카페 아니었나? 아니 세트 있었어요 선배님. 벽도
아, 네, 그게, 그래서 막 떠올려요. 그게 완전히 그 홍상 선배님이 이제 세팅한 거를 보셔서 그러는 건데 완전 그냥 야외도 그냥 밴데 미술팀에서 전부 세팅을 한 거예요. 똑같이 톤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붙이고 하고 해가지고. 동감해. 네. 동감하는 게 제 기억에는 지금 다 거의 배 같아요. 세트가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기억이 왜곡될 정도로 너무 세트가 실제 배랑 흡사했고 정말 완벽한 네, 미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토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 이건 끝나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토 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한국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네, 마무리하고 포토타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저희 늑대사냥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수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이번에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선하고 뭔가 사실 감독이 원하는 그 상상 감독이 하고 싶은 그런 연출적인 상상의 한계를 사실은 제대로 펼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은데 운이 좋게도 뭐 투자사분들, 제작사분들, 그다음에 그걸 따라와주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덕분에 상상력의 한계를 닿지 않고 최대한 다치지 않을 정도, 정신적으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다치기 직전까지 그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만든 작품이라서 이런 저희 늑대사냥 같은 작품이 어느 정도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런 다양한 장르, 다양한 영화들이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늑대사냥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늑대사냥 뭐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배우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정말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영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네,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고요. 네, 늑대사냥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많이 부족했지만 감독님이랑 정말 제작진분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관객으로서 이렇게 신선한 작품이 나와서 기쁘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너무 저도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이 그만큼 이제 사랑으로 보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프리퀄을 정말 보고 싶네요. 연기하고 싶네요. 예. 아, 늑대사냥 정말 재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분량적으로 프리퀄이 지금 거의 대본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시작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OTT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해서 집에서 보시는 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극장용 영화들은 정말 극장에서만 봐야지.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명량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한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에 네. 보신 거 아니에요? 설마 이거를 저를 이렇게 음해하실 분 제가 잘못했지만 잘못했습니다. 한산을 저희 식구들하고 가서 봤는데 이게 만약 집에서 봤으면은 그게 그런 감동이라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니까 여러분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신선하고 새롭고 파격적인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늑대사냥 화이팅입니다.